주차 공간 부족은 대부분의 동네에서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에선 서울시 최초로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공유하는 이른바 골목 공유 주차장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합정동의 주택가 골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 공유 주차장이 등장했습니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마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목 공유 주차 그분들도 모두 주차장 앱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시간을 공유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개인의 소유의 주차장을 공유한 거고 주민들 참여만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을 민관 협지 사업을 통해 개인 사유지 주차장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구는 현재까지 모두 6곳, 15면의 골목 공유 주차장을 발굴했고 올해는 비대면 홍보 등을 통해 전체 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교 연남 합정은 뭐 주차난이 심각한 건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신수동 쪽에 좀 이제 신촌도 가깝고 해가지고 그쪽을 총 4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홍보 자체만 전체 동을 할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좀 검토 중인데 가급적이면 올해는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보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고민을 덜어낸 골목 공유 주차 사업, 나눔 주차 문화가 새로운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